네, 안녕하십니까. 해외에서 20년째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일본 여자와 국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저의 어떤 해외 경험담과 또 여러 가지 해외에 관련된 이슈들을 버무려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아재 제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랑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가 없고 에티켓이 떨어질까?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할까?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? 이런 이야기를 예와 더불어서 왜 그럴까?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국제아재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, 2월 9일이에요 며칠 전이죠. 마닐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 중국인 한 유학생이에요. 여자 학생입니다. 이 중국 유학생이 음료수를 들고 메트로, 그러니까 그 MRT라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예요, 마닐라. 그런 이제 MRT를 타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MRT에는요 음료수를 들고 탈 수가 없어요. 그게 룰이에요.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마닐라의 한 경찰이 그 학생을 못하게 하면서 다 마시고 타라 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나무인이죠. 화를 내면서 그 경찰한테 들고 있던 음료수 컵을 던져요. 던져서 그 컵이 경찰 제복을 더럽히는 장면을 어떤 사람이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. 사실은 그 사건이 아니어도요, 최근에 특히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, 그래서 이 필리핀 바다의 대부분을 자기 바다로 우기면서, 예전에 필리핀 바다였는데 중국이 좀 세지니까 지금은 필리핀 배들이 못 들어가요. 그 중국의 무력 시위 때문에 자기 바다임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원래 그거 이제 두테르트 정부가 그걸 또 묵인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중국의 반중국 감정이 있다가 며칠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터지는 거죠. 제가 여기 보라카이 살다 보니까 제가 뭐 15년 동안 중국에 살았잖아요. 뭐 저는 그런 뭐 예의 없고 에티켓 없고 뭐 이기적인 거 너무 많이 봤어요. 너무 많이 봤는데 이골이 날 정도로 봤는데 또 보라카이 오니까 또 굉장히 또 새롭네요.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말을 잘해요. 그래서 솔직히 중국 사람들이랑 중국어로 얘기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합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장에도 많은 중국 손님들이 오세요. 그러면서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되게 반가워들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아우, 왜 여기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중국어를 못하냐고.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여기 필리핀인데 중국이 아닌데 왜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, 아니 보라카이에 놀러오는 중국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제일 많이 놀러오지 않냐,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돈 쓰고 하는데 우리 상대를 하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데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죠. 제가 그래서 그랬죠. 중국에 한국 사람이 진짜 많이 놀러 가는데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하냐고,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이상한 게 중국 사람들이요, 여기 보라카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로컬 사람들한테 영어도 아니고 그 현지 말도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중국말을 막 해요. 마치 그 상대방이 중국 사람인 것처럼, 중국말 할 줄 아는 것처럼.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중화 사상은 아닌 것 같고요. 아무튼간에 그렇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?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, 보라카이에서. 근데 화장실이 좀 붐볐어요. 남자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한 7-8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. 저도 줄 섰죠. 근데 아마 이렇게 꼬맹이 한 6-7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맹이를 둔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애가 소피가 마렵다고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얘 줄이 좀 기니까 이 아저씨가, 중국 사람이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서 그 얼굴 씻는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바지를 벗기고 소피를 두게 하는 거예요. 그 모습을 본 그 줄 서 있는 그 외국 남자들이나 필리핀 남자들이 얘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입을 쫙 벌리고 그 광경을 보는데, 그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를 오줌을 다 누이고 더군다나 물을 틀어서 그 오줌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. 그 다음에 뭐 침 뱉고 떠들고 뭐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거는 뭐 가방 사고. 제가 마사지샵을 갔어요. 이 마사지라는 데가 또 이렇게 조용하게 마사지 힐링하는 데잖아요. 근데 발마사지 바꾸는데 중국 손님이 좀 급한 일인지 발마사지 받으면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. 엄청 시끄럽게. 거긴 손님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았죠.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. 나 전화하니까 방해하지 마. 이런 꿋꿋한 이런 모습으로 그냥 자기 할 말을 계속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,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, 저 중국어 되니까 지금 여기 다들 조용하게 마사지 받는 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전화를 받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저한테 뭐랬냐면,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자기한테,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래요. 제가 그러니까 정말 사고방식이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아니 난 지금 여기서 마사지를 받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다.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네가 마사지 받는 것보다 1000배 더 중요하다고 자기한테. 그래서 제가 자기가 전화하는 거라고 나가서 받으라고 제가. 그래서 그 말 맞잖아요. 그러니까 나가서 받으라고. 중요한 전화면 왜 여기서 받냐 그랬더니 꾸역꾸역 나가더라고요. 아무튼 그러니까 뭐 논리나 이성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안 돼요.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, 중국 사람들이. 제가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,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중국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많아요. 그런데 이런 그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이 비율상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
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도 매력이 없게 느껴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. 아무튼간에 그런 예가 또 있었고요. 아무튼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이 그럴까? 그 이유가 뭘까?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중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른타이 또 중국, 른타이 또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라는 얘기예요. 인구가 많은 거랑 사람들 예의 범절이 없는 거랑은 물론 관계가 전혀 없진 않지만 그게 전 큰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. 습관처럼 중국 른타이 또, 중국 른타이 또. 그 말이 뭐냐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라는 얘기이기도 해요. 근데 아무튼 그게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요 이런 게 있어요.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. 중국 사람들은.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람이 저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익이 나면 좋아하죠. 그리고 손실이 나면 다 싫어해요.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. 그런데 그 정도가 다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. 한 10배, 20배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떤 희생도 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굴에 어떠한 철판도 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본인에게 이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대범함이 또 중국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거거든요. 그리고 손해가 났을 때는 이게 본인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손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말 악착같이 싸워요. 막 물어뜯고 싸워서 그 손해를 최소한 하려고 애를 씁니다.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아유 뭐 똥밟았다 생각하자 뭐 아니면은 뭐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전혀 안 그래요.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금전적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기쁨이든 그것이 편리함이든 하여튼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인구가 많은 것도 물론 이유는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상해에서 살 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14억 15억이잖아요. 그래서 항상 뭔가가 부족해.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. 중국은 흔지. 이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다라는 얘기예요. 급하다. 그러니까 뭔가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나한테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뷔페 식당에 가요.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수용한 손님들이 먹을 만큼 그 식당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일단은 야, 이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해. 그래서 자기가 이걸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접시를 가지고 무조건 자기 접시에다 음식을 썰어 담는 거죠.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요 중국에서 살면서 저는 운전을 안 했어요. 왜냐면 운전하기 싫어서. 왜? 양보도 안 하고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위험하니까. 그래서 저는 항상 중국인 운전기사를 고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. 나는 한국 사람이다. 그러니까 운전법규 다 지키고 규율 지키고 그 다음에 끼어들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양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따라야겠죠. 근데 정말 차가 안 가는 거예요. 양보 운전 해주니까 계속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고 교통법규를 다 지키자니 다 안 지키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사가 너무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춰가기 힘드니까 살짝 한두 번 이렇게 교통법규도 어기고 약간 끼어들기도 했어요.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은 그랬겠죠. 그러지 말아라 갔을 텐데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. 아 내가 이걸 다 지키자니 이건 내가 못 가겠는구나. 그래서 그 제 기사가 이렇게 유들있게 운전할 때 저 역시도 뒤에서 사실은 묵인하면서 좀 부끄럽지만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새로운 경험이에요 저한테는. 정말 갈 수가 없어요. 그런 것처럼 너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공중도덕 남을 배려해서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하는 문화가 힘들어요 사회적으로. 네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화대혁명이라고 워화따거밍이라고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문화대혁명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.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또 한 시간 넘게 떠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게 뭐냐면 간단 얘기를 하면 모택동이 이제 중국을 장악을 한 다음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더 쉽게 주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사상, 모든 이론, 어떠한 그런 지혜,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터부시하고 천대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떤 지식인 들을 다 시골로 좌천을 보내고 책들도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중국이 종교도 없는 불교 뭐 이런 거 다 기독교 다 탄압하고 유교 이런 것도 다 탄압을 합니다.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아직도 유교 문화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충, 예, 효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. 도덕 시간이 있어요. 근데 중국은 지금도 학교에서 도덕 윤리 시간 이런 게 없어요.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. 다만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보고 어떻게든지 손해를 줄이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뼛속 깊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죠.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남을 배려해라,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. 한국보다 더욱더 철저하게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간에 이런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범절이 없고 그래요.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나빠서는 아니에요. 몰라서 그렇고 그런 거고 사회적 풍토나 사회적 분위기가 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 개개인으로 만나면 중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요 굉장히 솔직히.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어떤 문화 어떤
어떤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성장이 따라가지 못했다. 그래서 물질의 어떠한 그 성장이 너무 빨랐다. 과도하게.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 물질 만능주의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. 돈이면 다 되는. 네,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. 뭐 우리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도 진상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독일 사람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런 진상들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비율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희망하는 거는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보낼 때에는 좀 중국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할 것 같아. 한 두세 시간이든 한두 시간이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행사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좀 더 세미나 같은 거 약간의 교육 그러니까 해외 인터내셔널 매너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개개인이 중국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나중에는 그 장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하지만 아무튼 제가 2월 9일날 그 마닐라의 그 사건을 보고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중국 사람들이 조금 이 보라카에서 제 눈앞에서 약간 좀 비매너적인 행동들을 한 걸 제가 몇 개 봤어요. 그래서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뭐 제 얘기가 뭐 공감이 가거나 뭐 재미있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혹시 제 얘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셔도요. 저는 괜찮으니까 싫어요 눌러주시고 예의 갖춰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중국을 비하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제가 중국에 또 정도 많아요. 15년을 거기서 살았거든요. 저의 골든타임을 거기서 보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막 중국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실은 사실이다.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서나 중국 내에서 그런 예의가 없어서 외국 사람들 앞에서 매력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건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왜 그런지를 제 입장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. 이상 국제제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